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액자를 X파일로 변환해 준 다음에 빗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게트하우스로 들어가서 액자를 검색합니다. 포토 프레임. 이쁜 액자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고릅니다. 저는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좀 품격 있는 디자인을 좋아해 가지고요. 이걸 고르겠습니다. 따닥해서 찍어주시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좀 키워 봅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정면으로 향하게 방향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더 손댈 것 없이 바로 엑스텐션을 이용해서 X파일로 내보냅니다. 용량이 얼마 안 돼서요. 금방금방 작업이 됩니다. 미리 여러 개의 액자를 저는 받아놨기 때문에 그냥 아무 명칭으로 그냥 덮어 쓰겠습니다. 예. 금방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게트하우스로 들어가서 포토 프레임. 여자분들이 이쁜 걸 좋아하니까 좀 모양이 폼이 나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고를지 좀 망설여집니다. 이걸 해볼까요? 까만 게좀 보기가 그러니까 이걸 고르겠습니다. 1.51메가. 글쎄 시간이 좀 걸리려나?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것도 1메가. 그냥 합시다. 그냥 1메가짜리 작업 파일. 따닥해서 찍어주고 좀 옮겨 놓은 다음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건 삭제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뭐 손도구를 이용해서 끌어낼 것 없이 그냥 바로 렌더링을 합니다. 방향도 정면에 맞춰져 있고요. 3D 레드 엑스포트 에즈 젠릭. 이번에는 액자 002로 하겠습니다. 1메가짜리라도 금방 됐습니다. 다음에 그냥 끄시고 작업 파일로 저장할 거냐? 아닙니다.
그러신 다음에 BT를 열고 작업 화면을 정리해 줍니다. 새 화면을 추가하고 지우신 다음에 모델 레이어 추가를 눌러줍니다. 액자 001, 액자 002 두 개의 X파일이 보입니다. 액자 001을 불렀습니다. 이쁘죠? 그냥 뭐 사진을 바꾸실 필요가 없다면은 뭐 회전이나 크기, 위치 등을 이용해서 약간의 변화를 준 다음에 바로 작업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진을 선택해서 다들 뭐 자기 사진을 이렇게 바꾸고 싶을 테니까요. 이 사진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바꿔주느냐? 뭐 포토샵이나 기타 등등 이용해서 그 사진을 바꾼다고 해봤자 절대 이 모델에는 사진이 첨부되지 않습니다. 사진에 사진을 붙인다면야 그 포토샵에서 가능하겠지만은 이 모델은 하나의 물체이기 때문에 사진이 가서 그 덥석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뭐 꼭이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 BT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 컨테이너가 뭐냐면은 스위시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룹화라는 게 있지, 뭐 에펙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컨테이너라는 것이 바로 BT에서는 그룹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모델 파일을 컨테이너에 묶어줍니다. 뭐 달리 뭐 이 레이어 박스에서 이렇게 골라야 선택을 해야겠지만은 그러실 필요 없이 이 모델 파일 레이어에 대고 마우스로 따닥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됐죠? 그러신 다음에 이 레이어 메뉴로 들어가서 레이어 부착을 하십시오. 컨테이너의 활성 레이어 연결. 그러시면은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 박스를 열어보면은 컨테이너 밑에 모델 액자 001이 이 줄에서 세로 줄에서 약간 비켜서 묶여졌습니다.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큰 서랍에 모델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해체를 할 때는 액자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와 키보드에서 U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U, 컨트롤 키와 U, 컨트롤 키 플러스 U. 그러시면은 이 모델 파일은 네 개의 팩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을 하겠느냐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예하십시오. 그러시고 이 레이어 박스를 열어보면은 보시다시피 모델 001 파일이 1, 2, 3, 4 네 조각으로
분해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모델 파일은 용량이 아무리 크든 작든 여러 개의 수십 개의 더러는 수십 개의 조각 파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통합된 상태에서는 하나의 단일 파일로서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부분을 골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이 컨트롤 키와 U를 눌러서 분해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중 너무 작으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좀 키워줍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컨테이너는 여러 조각의 그 액자 그 부분을 관리하는 총책이라고 할까? 하여튼 관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효과를 주려면은 컨테이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또, 회전을 이용해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진을 바꿔줘야겠죠? 사진을 바꿔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제대로 그 순서대로 한다면은 1번과 1, 2, 3, 4 중에 그 사진이 그 들어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서 1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위치를 이용해서 좀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틀이 그러니까 1번이고 취소한 다음에 2번. 2번을 또 이렇게 위치를 이용해서 움직여 보면은 이틀 부분과 뒤에 받침대가 2번에 해당합니다. 취소하시고 다음 3번. 이것도 역시 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틀과 뒷 받침대 그리고 사진해서 이렇게 네 조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4번은 틀림없이 사진입니다. 맞죠? 취소하시고. 그래서 4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효과 변경으로 들어가신 다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바꿔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단순하고. 가을이니까 단풍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바뀌었죠? 바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그 끼워넣기에 능숙하신 분들은 뭐눈 감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그첫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1, 2, 3, 4번을 바꿔가면서 이 어떻게 그 구성되어 있나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컨트롤과 U 키를 이용해서 해체를 하신 다음에 뭐 1, 2, 3, 4번 어느
부분이 뭐몇번 해당하나 그걸 계산에 넣지 마시고 그냥 바로 컨트롤 키와 U를 누른 상태에서 해체가 되면은 이 원하는 그 사진 부분을 따닥해서 찍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4번이 선택이 금방 됩니다. 만약에 이 액자 틀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고 싶다면 액자 틀을 찍어주면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1번이 바뀐 상태에서 여기서 색깔을 이용해서 다른 색으로 이 액자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액자. 그렇죠? 부분별로 다 이렇게 효과를 가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생각하면은 다 이렇게 어림으로도 이렇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엄두가 안 나지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또 쉽습니다. 요는 이제 머리를 쓰느냐, 마느냐, 거기 달린 문제겠죠. 이 색깔은 뭐, 보기 싫으니까 취소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해체를 해서 사진을 바꾼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액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유튜브에서 지가 구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 명색이 친구라고 서로 불러주는 이 베트남 친구들의 그 작품을 보겠습니다. 뭐 뭐라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여자 아가씨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액자를 이용해서 사진을 전부 바꿔줘 가지고 갤러리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 친구는 이제 능엔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요. 바로 이 친구한테서 제가 스케치업 그 정보와 플러그인들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고수인데 글쎄 미학적 감각이 좀 화려하고 눈부신 걸 좋아하는지 이 라이트 효과를 너무 쳐가지고 좀 눈이 현란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수단 하나는 하여튼 고수급이니까 한번 참고. 이 친구는 그냥 똑같은 액자를 여러 개 복사해 가지고 작업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자기 디자인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늘어놓고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줌인을 하고 줌아웃을 하고 또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다 모델이죠, 모델. 그리고 뭐 이런 글자, 그 장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모델 파일을 이용해서 사진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갤러리 작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 뭐, 이 오른쪽에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어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 뭐 제가 보니까 솜씨는 크게 좋지도 않은데요.
뭐 액자에서 이렇게 사진을 변경해 가지고 활용하는 법, 그 아이디어를 팔겠다는 수작인지, 예, 이 친구는 구독자들이 이렇게 템플릿 좀 어쩌고 이렇게 매달려도 전부 다 사라는 식으로 좀 속되게 얘기해서 좀 장사치라고 할까?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꽃, 화분, 액자 아주 단순합니다. 지 화분은 제가 만든 영상에도 그 템플릿에 그 담아드렸죠. 그랬던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돈벌이에 나섰기 때문에 비호감입니다. 바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한 개의 액자를 어떻게 여러 개로 나열을 하느냐? 여기서 컨테이너를 복사하십시오. 컨테이너. 이미 액자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해됐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하나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관리자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컨테이너. 여기 복제 레이어를 찍으신 다음에 복사했죠. 컨테이너 1번. 여기다 놓을까요? 다음에 요걸 따닥 하시고 또 복사. 아, 이거 따닥을 해서 틀을 따닥 했기 때문에 틀만 복사됐는데요. 다시 취소하고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그 원하는 만큼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제할 때는 용량이 추가되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의외로 그 용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바탕화면을 바꿔주시던가 뭐 이런 색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레이어 메뉴에서 스카이 박스 레이어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흔히 쓰는 요 구름과 이 지평선이 있고 그냥 하늘과 지평선을 양등분한 단순한 자료가 있습니다. 찍어주시면 이렇게 됐죠. 그 첫 작업이니까 뭐 크게 이게 꾸미려고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 화면을 구성해 보십시오. 그러신 다음에 보기 좋게 진열하시면은 뭐 습작 과정이 그렇게 뭐 요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화면을 꾸며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다시 다른 액자를 불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24분. 그만할까요? 이어서 다른 작업을 그냥 이어서 계속 하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이 안 되니까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